안녕하세요. RV 프로젝트 참여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엘리의 프로젝트 활동 영상입니다. RV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로드맵을 따라 열심히 노력해주고 학습을 한 결과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낸 엘리의 학습 영상입니다. 지금 엘리가 보여주는 영상은 책의 내용을 읽고 말하기 준비를 마친 뒤 본문 내용을 다 가린 채 책 내용을 발표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RV 프로젝트는 아웃풋 중심의 프로젝트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선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문의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The seasons are well understood. At 월드 커뮤니 프로젝트에서는 단순히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참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스스로 선택하고 말하기로 발표를 해봅니다. 그 다음은 자신이 직접 선택하고 발표한 문장을 말하기와 쓰기로 주기적인 강학습을 진행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추가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Different hemisphere is directly facing the sun. And so the weather 엘리는 22주의 RV 프로젝트 과정을 2회차까지 마치게 되었는데요. 프로젝트를 통해 이런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프로젝트 구성원 모두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의 성과를 보여준 엘리에게도 축하와 응원을 보냅니다. So it is warmer there and colder. Colder in the north. The cycle starts again when the earth completes. Well, 엘리, 프로젝트 과정 수료를 정말 축하해요. It completes its 12 months orbit around the sun. From studying changes in the Earth's orbit, scientists think the Earth should be heading into a cold period right now. But it is actually getting warmer. Many scientists think humans are responsible.